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이죠.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개구리 화분입니다. 자, 이 영상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정확히 1년 전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그 영상 제목과 똑같고 심지어 의상도 똑같습니다. 편한 게 없어요. 저는 당연히 올해 크리스마스도 개구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왕왕이하고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일단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개구리 밥 먹이는 영상이라도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보러 가시죠. 일단 우리 개구리 밥 먹이는 영상 첫 번째 타자입니다. 수리남 홈프럭이죠. 생맹포들 먹일 거예요. 먹어볼래? 크게 엄마에서 묵지 말고 먹어줘. 먹이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잘 먹어요.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삼키기도 더 좋고 더 앙 하고 물기도 좀 편해집니다. 자, 좀만 더 삼켜줘. 지금 넣으면은 지금 사육장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흙이랑 반복돼서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잘 먹죠? 일단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우리 또 노라인 블루 팩맨이죠. 제가 뭐 이 아이는 작년부터 영상을 자주 올렸어요. 이 아이는 진짜 많이 컸어요. 1년 사이에. 원래 1년 전에 영상 올렸을 때는 진짜 조그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먹을래?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야, 왜 뱉어? 놀랐네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삼켜라. 꼭꼭 씹어 삼켜라. 자, 다음 타자는 우리 쌈라이 블루 수컷 녀석입니다. 얘는 제가 완전 핵 베이비 때, 완전 베이비 때 데려왔었는데 이제 키운 지도 얼추 한 2년이 다 돼가네요. 자신있게 먹어봐. 얘가 옛날부터 이래요. 먹이를 이렇게 막 끊어서 먹어. 그리고 이렇게 사육장을 더럽혀요. 먹어. 얘가 항상까지는 아닌데 자주 그렇습니다. 먹이를 이렇게 끊어요, 손으로. 이런 건 뭐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등강류를 먹이로 줘야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또 왜 안 나오나 싶었던 바로 알약농장의 마스코트 금덩입니다. 얘도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 조금 체형도 이상해지고 생긴 것도 점점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현역입니다. 와, 진짜 금덩이다. 그죠? 금덩아, 간만에 팽레포도 먹자. 먹는 건 또 아주 잘 먹어요, 금덩이가. 너 왜 그러니? 너가 먹을 걸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다 먹어야 된다. 먹을 걸 남길 폼입니다. 딱 폼부터가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얘들 웬만해서 또 더 안 먹어요. 한번 떨어진 거는 죽어도 안 먹을라 그래. 그냥 뭐 등강류들이나 먹이겠습니다. 자, 우리 금덩이였고요.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금덩이를 찍었으면 그 다음은 금덩이의 남편을 찍어야겠죠? 우리 금덩이랑 커플인 화이트 라임 알비노 팩맨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데요. 뭐 저는 커플이 없지만 우리 개구리들은 커플이네요. 씁쓸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남자친구, 금덩이 남자친구도 좀 먹어야겠죠? 왜 그러니? 내가 팽이풀을 너무 크게 줬니? 먹을 거면서 그래. 핀셋까지 통째로 물어주네. 이 금덩이가 이 터프함이 반인다봐요. 핀셋 나 이제. 자자, 잘 먹어주니 또 기분이 좋을 따름입니다. 아이고, 팩맨푸드를 먹이고 나면 단점이 바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육장이 오염이 돼. 팩맨푸드를 먹이고 나면 다른 사료들을, 다른 먹이들은 이렇게 오염도 좀 적은데 팩맨푸드가 유독 심한 편이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잠든 것 같이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브라운 핑맨입니다. 얘도 뭐 어느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재시운 지 1년 반이 다 됐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와,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일단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먹을래? 다 먹어. 제가 근데 지금 팽맨뿌리를 너무 크게 스크해준다. 좀만 썰게, 자를게. 다 먹으려고? 왜냐면 제가 아까부터 애들이 남기는 것도 남기는 건데, 아, 제가 너무 크게 주고 있어요. 팽맨뿌리 이렇게 너무 크게 주면 안 좋습니다. 자, 요새 팽맨뿌리를 잘 안 먹이거든요. 가물이 일었나봐요. 한 몇 달 팽맨뿌리 안 쓰면서.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또 브라질 핑맨입니다. 얘도 완전 베이비 때, 완전 베이비 때 들어왔는데, 아, 어느새 성체가 됐어요. 얘도 제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아니다. 작년 추석 때 데려왔거든요, 엘지가.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는 키운 것 같네요. 안 됐나, 1년 3개월까지는? 한 1년 2개월, 3개월 키운 것 같네요. 잘 먹죠? 얘가 처음에는 성깔이 엄청 사나웠는데, 아, 이제는 숭숭숭합니다. 자, 다음 아이는 제가 블러드라인 핑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큰맘 먹고 데려온 스트로베리 핑맨인데 블러드라인으로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블러드라인 스트로베리 핑맨이 되겠죠. 한번 우리 블러드 핑맨에게도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먹어보자. 아유, 맛있어요. 뭐야? 아유, 맛있어요. 한 입만 더 먹어볼래? 아유, 집게까지 아주 물고 낱낱해주는데, 아, 생긴 것만큼이나 터프한 팽맨입니다. 이제 슬슬 놔줄래? 이거 땅 하고 딱 먹을 거예요. 그죠? 터프한 녀석들입니다. 이거 남기면은 다음에 밥 안 준다? 이것도 먹어야 된다? 먹을 거야? 뭐야, 먹겠다고 하네요. 이게 먹겠다는 신호입니다. 그쵸? 몸집 하나하나가 다 애들 여기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먹겠다 안 먹겠다. 일단은 밥 먹어 가볼게요. 자, 또 아기 개구리 삼형제가 나왔죠. 근데 얘들 아기 개구리 삼형제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를 알려드리자면은 한 살 반, 아니 이제 두 살 다 되겠다. 일단 두 살 다 돼가는 얘 세 살, 세 살입니다. 근데 그냥 종 자체가 작아요. 얘들은 퍼시픽 핑맨이라 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게 자란 핑맨들이고 가장 활발합니다. 일단 우리 아기 개구리 먹이 삼형제 먹이는 먹여볼게요. 가장 연장자부터. 아유, 맛있어요. 연장자가 밥 먹는데 막 공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연장자. 아유, 맛있어요. 우리 막내도 한번 먹을까? 여기서 막내만 수컷 있고 나머지 두 마리 남컷입니다. 근데 막내가 덩치가 상당해요. 막내야, 막내야. 막내 아이스. 안 먹는데요. 막내 아이스. 보시다시피 퍼시픽 팽맨은 다른 팽맨에 비해서 많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지 안 먹는다고 하네요. 안 먹는다고 뭐야? 맛있어. 제 집 팽맨들은 항상 제가 말한 대로 반대, 말하는 거에 반대로 행동합니다. 안 먹으면은 누나 더 준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녀석은 아주 슈렉같이 생긴 녀석이죠. 초록색 덩어리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한 두 살 반 정도 됐는데 알이 안 차요. 많이 먹기만 하고 이유를 해줄 생각은 안 합니다. 먹어볼래? 그래도 얌전하게 먹네요. 나이가 차서. 남기면 어떻게 된다? 다음에 밥을 안 준다. 끝까지 다 먹어. 김에 방금 저 자세가 한번 다 먹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팽맨까지 왔네요. 저는 뭐 모든 개구리들을 보여드리고 싶으나 항상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영상 모든 개구리 다 담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영상이 루즈해진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뮤턴트 팽맨, 케이크 팽맨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케이크같이 생겼잖아요. 쿠에크 케이크. 일단은 이클립스 뮤턴트 팽맨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팽맨입니다. 암컷 성체인데 얘가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암컷한테 지가 포접을 해요.
이상한 이유. 암컷인데 암컷이라 데플데플 합니다. 맛있지? 아이, 얘들이 다 한 입씩밖에 안 먹어. 제가 이래서 팩맨푸들 잘 안 씁니다. 얘들이 다 한 입씩 끊어먹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주긴 했어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